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겨울이 되면 소망과 염원을 담아 하늘 위로 연을 날렸습니다. 연 날리기는 대표적인 세시 풍속 중 하나로 남녀노소 다 함께 즐겼던 놀이지만 요즘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날에는 놀이 가면은 겨울 되면은 이제 널뛰기. 인차. 연. 우리의 염원과 소망을 담아 연이 힘차게 날아오른다. 이곳은 전통연 공방 선유정이다. 집안 전체는 알록달록한 연들로 가득 차 있다. 전통연 만들기 50년. 전통연 명장 리기텟이다. 연은 민중의 시름을 달래던 신나는 오락이기도 했다. 함께 연을 날리며 화합과 소통을 꿈꿨으며 바람을 가르며 연을 조종하던 얼레지를 통해 연싸움의 묘미와 하늘을 가르는 호쾌한 기상을 즐겼다. 자유자재로 바람을 타고 노는 우리의 연. 외국의 연은 하늘에 떠 감상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우리의 연은 얼레지를 통해 바람을 타고 놀며 상하 좌우 조종이 가능했다. 어떻게 이런 자유자재의 조종술이 가능했을까? 바람의 세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과학적 구조와 연의 움직임을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기동력을 갖추고 있어 과거로부터 싸움 연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했다는 우리 전통의 방패약. 과학적 구조와 더불어 연을 조종하고 날리는 묘미까지. 연은 줄 하나로 땅과 하늘을 잇는 도구였고 민중의 마음을 달래주는 놀이였으며 과학적 우수성을 갖춘 존재였다. 되게 된다. 하지만 방구멍이 있는 연의 경우 방구멍을 통과하는 공기는 연 뒷면에서 감아도는 공기에 새로운 에너지 흐름을 부과하여 공기의 정체를 해소시키게 된다. 이것은 비행기의 슬롯 날개와 같은 기능을 하는데 슬롯 날개는 비행기 주 날개의 앞부분에 장착된 움직일 수 있는 작은 날개를 말한다. 주 날개의 윗면에 소용돌이가 생겨 양력을 잃었을 때 이 날개가 주 날개의 틈새에 공기를 내보내어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류의 소용돌이를 없애주게 되는 것이다. 방구멍의 원리가 바로 이 비행기의 슬롯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방구멍의 비율을 통해 양력을 더 오래 유지시키는 방법. 방패연이 보여주는 항공 역학적인 현상은 그 어떤 비행체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